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3년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곁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예배하길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다른 것 아니라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은 마르고 꽃을 신으나 불은 마르고 꽃을 신으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불은 마르고 불은 마르고 꽃을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다.
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는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이가 주하고 너는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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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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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4절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게 돼.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불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며 하늘 보자 버리지 나를 사랑하심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지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우리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존귀하고 아름다운 이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모든 조건을 허락하시고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선물을 주셔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겸손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다시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올해 새해를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며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기도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참된 삶 가정을 살리고 내 지역을 살리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10년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올해 한 해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드리지 않도록 각자에게 기대하신 그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올해 한 해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신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거스타 감리교회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늘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강건한 은혜를 채워주시옵시고 또한 마음이 외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올해 한 해도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들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참 진리의 말씀으로 올바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미국을 회복시켜 주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며 우리가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하였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사오니 저희들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전염병이 사라지고 전쟁이 사라지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또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정일남 담임 목사님을 올해 한 해 동안도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저희들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으로 준비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현장 및 온라인 예배 안내는 주보를 꼭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2년 성경 1독 시상을 한다고 이번 주에 한다고 했는데요. 이름을 호명하면 잠시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부터 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애, 선화순, 심정희, 안은숙, 원영미, 윤성미, 이재분, 전서한, 전에이든, 전정은, 전현비, 함경숙, 황송자. 네, 김용희 장님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선화송 선생님 이쪽. 예. 호명하면 네, 상장 김용혜 장로. 위 사람은 2022년 성경 1독을 통해 신앙의 증진에 힘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3년 1월 8일 어거스타 감리교회 담임 목사 정일남.
예, 선물도 같이 있습니다. 잠깐 뒤로 도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네. 예, 2023년도에도 계속해서 성경일독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은 성경일독표 안내데스크에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올해도 성경일독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속장 강사 교육이 이곳 본당에서 있습니다. 속장님 강사분들 말고도 그냥 다른 분들도 다 참석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으니까 교육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남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속개 편성을 게시판에 기재해 놨습니다. 꼭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속개 공과를 속장님들이 사무실에서 각 속별로 받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호세아 강해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셔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금보고형 헌금 내역에 선교회비 속회 헌금을 추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신청서를 가져가셔서 다 작성하신 후에 헌금함 또는 재무부실에 제출을 다음 주까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서평 영화를 다시 한번 상영을 하는데요,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상영을 합니다.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음 주 이 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산구역회가 1월 18일 다음 주 수요일 예배 후에 있습니다. 구역회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구역회원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월 22일 주일 3부 예배 때 임원 임명 및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1월 25일 수요 예배 때 심상종 교수님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2023년 요람이 나왔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가정당 한 부씩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고요. 수정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노세승 목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고 소식을 전합니다. 주은선 집사님 아버님 되시는 아버님께서 1월 3일 화요일에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영순 권사님 어머니께서 1월 4일 수요일에 한국에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남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고요. 8절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내 손에 쥔 게 내 것도 아니고 내 손에서 나갔다고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손에 있는 물질 주님께 올려드릴 때 영원한 상급으로 만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하시며 이웃을 살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 물질이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드려진 물질 또 그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올해 여호와를 찾으면 살리라 이런 주제를 정하고요. 오늘부터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의 삶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민자였습니다. 이삭 이민자, 야곱 이민자, 요셉 이집트 이민자, 모세 이민자, 예수님도 이민자, 우리들도 이민자. 한국에 있는 분들이 비정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형도 이거 듣는데 뭐라 그러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족장들입니다. 이분들은 교회도 없고 예배 순서도 없던 시절에
하나님을 잘 찾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주인공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75세의 나이에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 계신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75세예요 미국 가셔서 편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세요 그러면 내 나이에 이르실 거예요. 75세.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떠났습니다.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발걸음마다 축복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 이 명령을 받은 때가 BC 191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941년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는 획을 긋는 사건입니다. 이런 순종을 요구하는 사건이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몇 번은 나타납니다. 저에게도 그런 순종을 요구하는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 순종하면 믿음의 세계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믿음이 머리에만 있고요, 가슴으로 내려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혹시 올 2023년에 이런 순종을 요구하는 사건이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의 비밀, 그 축복의 비밀을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사람.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동사를 괄호에 묶었지요. 떠나가라. 신앙생활은 떠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갑니다. 떠나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떠나야 돼요. 우리는 익숙한 곳에서 떠나야 되고 과거로부터 떠나야 되고요. 죄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 싸움은 전투입니다. 전투. 사단의 세력과 죄의 세력들은 끝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위협 가운데 가장 강력한 위협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위협입니다. 성도들을 너무 바쁘게 만들어서 1년에 한 번 성경 못 읽게 합니다. 오늘 우리 17분인가 받았죠? 제가 11분이야? 이분들 말고 13. 알았어. 알았다고. 우리가 이분들 말고 다 읽은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땅에서 그 내가 티켓 받아가지고 가서 쓰는 것보다는 천국 가서 상급 받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성도들을 바쁘게 만들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에 가까이 못하게 합니다. 특별히 설교 시간에 다른 데 신경 쓰게 만듭니다. 가스불 끄고 왔나? 이 생각이 딱 들어가면요 설교 끝나고 집에 갈 때까지 가스불이지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면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압니다. 성도들이 말씀만 붙들고 살면 사단은 우리에게 힘을 못 씁니다.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붙들고 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줄을 붙들고 삽니다. 그분이 교회 나오면 나도 나오고 그분 나 오늘 못 가 그러면 그럼 나도 오늘 쉴래 이릅니다. 어떤 사람은 직분 붙들고 삽니다. 그 직분이 올라가는 맛에 메릴랜드 있을 때 어떤 분이요 권사의 이름을 올라갔는데 투표에서 떨어졌어요. 두 주 있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네요. 그리고 떠났어요. 자기가 자격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사랑이 없네요. 그리고 떠났어요. 어떤 사람은 세월을 붙들고 삽니다. 내가 초대교회 개척교회 멤버인데 내가 이 교회 10년 다녔는데 30년 다녔는데 나름대로 붙들고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모두들 지쳐 있습니다. 몸만 지쳐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과 정신까지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도무지 쉼이 없어요. 지난 세대 산업화, 경제발전의 대가로 조용하고 평화로움, 이것 대신에 오염된 환경, 넘치는 스트레스, 아무 때나 울려대는 핸드폰 소리, 거리에 경적을 울리는 시끄러운 자동차 소리 등
온갖 소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고요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한국을 혁신국가 1위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 1위, 스웨덴 2위, 미국 3위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 모든 나라에 가면 잘 사는 나라로 인정합니다. 잘 사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치른 영적 손해는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질 거고요.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2021년에 여름에 한국에 잠깐 다녀왔는데 전철 안에서 한국 사람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 사람이니까. 아무런 대화가 없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 핸드폰에 빠져 있었습니다. 밀린 드라마를 보는 사람, 카톡 보내는 사람,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사람들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전철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도에도 들리지 않아요. 다 이어폰 끼고 자기 일에 집중합니다. 경제성장으로 높은 문명을 누리고 살긴 했는데 이제 한국은 하나님과 정해진 시간에 고요히 앉아 하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의 영적 풍요함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들리는 가청 지역에서 살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승리의 비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그런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안 보여요. 인비저블 가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어떻게 아는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이 들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말씀 가운데 있고 그분이 내 안에 말씀으로 거하실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임재에 깊이 살았습니다.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대부분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이 들리는 거룩한 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다 듣고 있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저게 무슨 뜻이지 할 수 있어요. 제가 한국말을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살았고 그리고 말씀을 순종했더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있어요. 롯. 롯은요, 아브라함 보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 음성을 처음 들은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직접 말씀을 들었고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갔어요.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뒷공무니를 따라다녔습니다. 처음엔 조카 롯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직접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의 마지막은 불행하게 끝납니다. 롯의 가족은 타락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간 이후로부터 아브라함과 멀어졌고요. 결국 그는 두 딸과 아내를 데리고 탈출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고요. 두 딸은 자기에게 술을 먹여 동침했습니다. 직접 말씀을 들었던 사람은 끝까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던 사람 뒤를 따라다녔던 그는 불행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 들었다는 얘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말씀이 내 말씀인 줄 착각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오직 나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 각자의 인생길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세례받은 후에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음성을 들어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 음성을 들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늘에 천둥이 쳤다. 번개가 쳤다.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냥 웅웅웅웅 하고 그걸로 끝났어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어요. 확인하고 싶어서 두세 번 확인했습니다. 과연 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양털에는 물이 있게 하고 그 주변에는 물이 없도록, 그 다음에는 양털에는 물이 없고 그 주변에는 물이 있도록 두 번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합니다. 벌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화학 비료를 뿌린 밭을 피하고요, 유기질 비료가 있는 데만 찾아다닙니다. 꿀 1kg을 만들기 위해서 벌은 수백만 개의 꽃송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렇게 얻은 꿀은 기억력을 좋게 하고요, 식욕을 왕성하게 해주고 피부에 젊음을 가져다주고 눈을 밝게 하고 위장병에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비타민C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좋은 것을 언제나 꿀에 비유합니다. 음식 맛있게 먹으면 뭐 같다 그래요? 꿀맛 같다. 꿀맛 같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렇게 데이트하고 연애하면서 가사가 뭐라고 그래요? 꿀맛 같은 너의 사랑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오죽하면 영어권에서는요 배우자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아니, 꿀덩어리 그래요. 꿀덩어리. 근데 그것도 3년이지. 3년 지나면요 하니 더 이상 그렇게 잘 안 불러요. 그 앞에 몇 글자 붙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니. 그것도 못 하니 이렇게. 역시 하니는 하니인데 이 꿀보다 단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꿀의 단맛은 먹을 때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평생을 갑니다. 정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단 이 영적 자양분인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져야 됩니다. 벌이 매일 꽃을 찾아다니는 열심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기 위해서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들었던 말씀, 그저 30분짜리 설교, 그거 하나가 일주일의 자양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상황이 다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묵상은 저 혼자 한 거예요. 주일에 들었던 말씀 한 번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지 못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매사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과 내 시간과 내 시츄에이션에 맞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요 말씀이 들렸고요 그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제가 들었어요.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럽지요. 이게 특권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특권이 아니고요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들었으면요, 혼자 들었으니까 이걸 책임을 져야 돼요. 성도들한테 다 알리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건 특권 같지만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특별히 아브라함은 책임 있는 행동을 했어야 됩니다. 롯은 난 못 들었으니까. 행동 없는 말씀은 다락방의 꿀단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사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못 듣게 합니다. 그런데 들은 다음에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이 주일 말씀을 듣고 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들었던 말씀을 행하려고 할 때 내 육신적인 상황, 내 영적인 상황, 내 경제적인 상황들이 항복해야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항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네,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말은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런 말이거든요. 그때 순종하여.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 자유의지를 꺾었다는 걸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 방향을 모른다는 말이에요. 예배 끝나고 제가 복도를 걸어갈 때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면 제가 할 말이 있죠. 집에 가요? 화장실 가요? 유아실에 가요?
뭐 친교시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삼촌 어디 가요? 하고 롯이 물었어요. 근데 나 몰라. 이게 될 말입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그 말은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정을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자식을 바치라 이렇게 들려진 말씀은 책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놨어요.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모리아산에서 내 아들을 바치라, 3일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걸어갔습니다. 그때 계속 올라오는 자기의지, 자유의지를 계속 꺾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려고,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쓸 때 우리 속에 끝없이 자유의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과의 전쟁을 잘 치러야 됩니다. 내 자유의지가 죽으면 믿음이 삽니다. 내 자유의지가 살면 믿음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아름다운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자유의지를 사용했습니다. 이걸 따먹으면 너 죽는다 그랬는데도 죽는다는 소리 잊어버리고 따먹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율법 버리고 우상 섬길 때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는 이유는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 수많은 사건이 우리 앞을 이제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뚫고 나갈 때 내 자유의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내가 선택한 자유의지의 결과 때문에 내 인생의 축복과 심판,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가룟유다와 베드로는 어쩌면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자기 뜻대로 목숨을 꺾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고 행동으로 보일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죽어야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고 내 의지를 내세우는 순간 하나님의 뜻은 성립되지 못합니다. 태국이요, 1511년에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한국보다 380년 기독교를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초창기 태국 선교사들이 하도 불교인들이 많이 상담을 해오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침에는 교회에 오고 저녁에는 절에 가도 좋다. 타협했습니다. 결국 영적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태국은 아직도 피선교지로 남아있고요. 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 선교사로 나간 사람은 5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초기 기독교인들이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제사 우상 다 불태우고 목숨을 걸고 순교했습니다. 죽음으로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우상을 불태웠습니다. 영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태국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 선교의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 브라질, 한국 선교 3대 강국입니다. 말씀을 듣는 거 중요하죠? 문제는 순종입니다. 듣고 행함은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목사님들 실력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많습니다. PhD들도 많고요. 서울의 유명한 교회들 웬만하면 다 디민입니다. 목회학 박사. 그런데 머리의 실력보다 중요한 것은 무릎의 실력입니다. 낙타처럼 순종하는 것이 종의 마음이지 머리 쓰는 것이 종의 마음은 아닙니다. 말씀만 듣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인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듣기만 하고 집에 갔어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살아요. 설교대로 안 살아요. 그럼 여러분은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머리에는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면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배가 뭐냐? 여호와를 찾는 표현입니다. 8절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라함의 순종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두 번이나 장소를 옮깁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찾았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11시 어거스타 교회. 그런데 그 당시에는 11시든 12시든 시간이 없습니다. 장소 없습니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곳에서 돌을 쌓아야 됩니다. 동물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은요, 양이나 염소 피를 흘려가지고 동물 제사를 드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사방에서 돌을 하려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차 타고 오시면서 이 주차장에서 내리면서 사방에서 돌날라 올 거야, 어떡하지 예배? 이런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위협이 있었던 가나안 지역에서 실제로 목숨의 위협 가운데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는 요즘 어떤 예배보다 훨씬 귀하고 가치 있습니다. 그는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적대적인 상황에서 우호적인 상황으로 바뀌어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제사하는 것을 언제든지 인정해 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드리겠다고 다짐했고 혹시 돌이 날아올 수 있지만 예배드렸습니다. 저는 가끔씩 교회 오랫동안 안 나오는 사람을 어디서 만나요? 월마트에서도 만나고 한국마켓에서도 만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풀리면 나갈게요. 요거 해결되면 나갈게요. 근데 해결됐어요? 안 나와요. 대부분 웬만해서 예배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10년, 20년 그냥 흘러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 드리겠다고 각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물질적인 거 큰 관심 없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에 관심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물질 축복에 관심 없었어요. 창세기 13장 보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상담합니다. 야, 너 어느 땅 가질래? 롯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요. 삼촌 먼저 가지셔야지. 냉수도 위아래가 있는데. 이게 맞죠? 그런데요, 삼촌 딱 얘기하자마자 오케이. 그러더니 소돔과 고모라를 쫙 보니까 온 들의 물이 넉넉하여. 그걸 자기가 딱 가졌어요. 그리고 그리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좋은 땅 안 가졌습니다. 척박한 땅으로 옮겼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데 소돔 왕이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다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물질 전리품 하나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사람들만 가져가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물질 관심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현대교회가 예배보다 물질에 더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늘의 영적 복을 누리기보다는 이 땅의 물질적 축복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공식이 바뀌어야 돼요. 예배가 우선이고 나머지 주시면 받고 안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매일매일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목사가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당연히 예배에 집중합니다. 예배에 집중해요. 복음성화 가사 중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마커스 워십팀이 부른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잘 읽었습니다. Are you sure? 정말 이 뜻대로 살기 원하십니까?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쉽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서입니다. 몸만 오고 헌금만 오는 게 아니라 마음과 영이 모두가 다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요, 아테네 언덕 위에 있는 고대 유명한 신전 아크로폴리스 성채를 방문합니다. 세계 각국의 관광객들이 와서 그 바닥에 있는 대리석 조각들을 하나씩 주워갑니다. 수베니어, 기념품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는데 대리석 조각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워가는 사람은 그게 고대의 수천 년 된 대리석 조각인 줄 알고 가져갑니다. 그런데 몇 달마다 수마일 떨어져 있는 채석장에서부터 트럭에 조각들을 싣고 와서 아크로폴리스 전역에 뿌립니다. 관광객들은 그것을 고대 역사의 진짜 조각이라고 믿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감이 없이 종교적인 언어, 거룩한 음악,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한 조각을 가졌다고, 내가 진리의 한 조각을 지금 붙들었다고 그러면서 집으로 갑니다. 진리의 조각들은 버려도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가득히 품고 가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1장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돼서 헌금 드리고 예배하고 십조 드리고 뭐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얻는 겁니다. 경건한 의식조차 진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조각품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찾는 마땅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이제까지 수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에 남는 예배가 얼마나 됐나요? 아브라함의 순종과 시험을 다 지켜보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 장면이 창세기 24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네. 저도 원해요. 저의 범사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범사의 복을 주신 건 열매고요, 뿌린 건 아브라함이에요.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는 가는 곳마다 목숨을 각오하고 예배 드렸고요, 기도했고요, 순종했고요, 자식 바치라니까 자식 바쳤어요. 그 축복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는 많은 고통과 아픔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세상에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올 2023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가운데는 전적인 예배, 순종하는 예배, 그리고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말씀대로 살 때에 여러분에게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그대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게 해주시고 내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타협하지 않고 주님과 교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 시간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내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성령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아홉
하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